네,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자,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단어 외우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입이 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잉글리시를 스픽,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저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입이 안 트이다가 이 아미들하고 함께 이렇게 놀면서 즐기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좋은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걸 잘 귀담아 들었다가 제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repeat, repeat, repeat 들으시고 들으시고 말하고 예, 그것도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Speak it. 말하고 나면 그게 자기게 된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사랑스러운 아미들과 방탄뉴스에서 보셨던 바로 그 영어 표현 중에서 좋은 것들을 제가 두 가지만 준비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따라해보세요. continue to spread positivity to everyone.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셨나요? Take advantage of it. 기회를,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라는 뜻이고요. Continue to spread the positivity to everyone. 모든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봐요 라는 그런 뜻인데요. 저도 사실 지금 이게 입에 붙지 않아서 계속 연습 중인데 여러분도 혹시 안 되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는 계속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조회수도 올리고 네, 계속해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repeat, repeat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있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take advantage of it. 예, 기회를 잡으세요.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Thank you. 감사합니다.